보시를 부탁드립니다. 아이 부처님과 다섯 제자들이구려. 자,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참, 조심하십시오. 며칠 전부터 살인기가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. 살인기요? 예. 아 글쎄 그놈이 원래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놈이 확 미쳐버리지 뭡니까?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? 들리는 말로는 스승님의 아내를 탐하다가 쫓겨난 뒤로 맛이 갔다고 합니다. 아 글쎄 그 공부밖에 모르던 놈인데 어휴 끔찍해. 아 부처님 혹시 아 도망가! 아이들을 잡으셔! 안 굴린 바라다! 부처님 빨리 피하십시오.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? 저자는 벌써 99명의 목숨을 빼앗은 악마입니다. 어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. 부처님 제가 막을 테니까 도망가세요. 나는 괜찮다. 니놈의 손가락도 내놓아라. 거기 살아 이 얍삽한 놈 살아. 안 굴리 말아야. 나는 멈추었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는구나. 네놈은 누구냐? 나는 깨달은 자, 부처다. 거짓말 마라. 내가 부처다. 내가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손가락을 자르면 내가 부처가 될 거라고 했어. 누가 그랬느냐? 내 스승님이 그랬다. 그러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거라고 그랬어. 난... 넌 왜 여기 있는 것이냐? 안 굴리 말아야.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? 멈출 수 없는 너의 악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네가 부르짖지 않았느냐? 네 지옥 같은 마음의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느냐?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? 이 무슨 끔찍한 짓을... 안다, 너의 억울함을. 부처님... 하지만 득도하겠다는 네 욕심이 널 속임수에 빠지게 했다. 저를 죽여주십시오, 이 못난 놈을. 안 굴리 말아야. 내 제자가 되어라. 예? 부처님? 내 제자가 되거라. 지금 어떻게 감히? 저 같은 게 어떻게? 진정으로 뉘우치고 나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다. 부처님,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죽는 것은 쉬운 일이다. 하지만 살아서 그 죄업을 받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. 할 수 있겠느냐? 할 수 있습니다. 살아서 견뎌서 죄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갚겠습니다. 잘한 뻔뻔한 놈. 참. 저 여자가 그 스승의 아내인가? 예, 알고 보니 저 여자가 꼬신 거더구만. 아이고, 창피한 건 알아보네. 안 굴리 마라가 저 여자를 거절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다지? 안 굴리 마라가 자기를 유혹했다고. 이런 나쁜... 아, 부처님! 부처님! 큰일 났습니다! 아, 안 굴리 말아야. 안 굴리 말아야. 이제 너의 업이 하나가 끝났구나. 다음 생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. 부처님, 안굴리 마라에게 노한 마을 주민이
알고 있다. 앙굴리마라도 행복하게 죽었다.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며 죽었다. 인과 응보라. 원인이 있어 당연한 결과가 있다. 앙굴리마라야, 다음 생에는 욕심을 버리고